이 컵은 굉장히 귀한 컵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짧은 편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봄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유튜버 라이프입니다. 제가 유튜버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한 1년 9개월 다 돼가는데 그동안 구독자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물을 좀 받아서 자랑을 좀 하려고 해요. 선물부터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이 박스 안에 선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스태킹 컵입니다. 제가 스포츠 스태킹을 시작하면서 좀 많은 우리 대원들이 저한테 리필 컵을 선물로 줬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천에서 열린 3차 대회에 출전했을 때 윤석범 대원, 그리고 박지환 대원, 조민철 대원이 선물해준 리필 컵들입니다. 와, 색깔도 되게 예쁘고요. 다양한 컵들을 받았는데 특히 이 컵은 굉장히 귀한 컵이라고 해요. 정말 정말 고맙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리필컵을 안 써봐서 왜 리필컵을 쓰는지, 왜 컵 한 개를 다른 색깔로 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원이 있다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제가 그 이유를 읽어보고 열심히 리필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차 대회, 서울에서 열린 5차 대회에서 받은 선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승우 대원이 준 선물도 있고요. 그리고 김예준 B 대원이 선물해 준 것도 있습니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HSJ 대원이 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한 개. 그리고 이거는 안 써있네요. 되게 예뻐요. 오, 하늘색 글씨에다가 투명한 거. 이것도 되게 희소한 컵이라고 들었는데 HSJ 대원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김시은 컵이 하나, 또 두 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컵을 선물 받을 때마다 그 선물해준 대원의 이름을 컵에 잘 적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못한 대원들은 좀 미안하지만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이 컵은 내가 선물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컵도 받았어요. 미니컵에 이 빨간색 리필컵으로 예쁘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대회를 통해 받은 선물을 공개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원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주고 저한테 많은 것 챙겨주고 있는 대원이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 심바라는 대원인데요. 고양이 집사로 살고 있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지난번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날 선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말이죠.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헬로 베어 캐리어 스티커입니다. 곰도 그려져 있고요. 고양이도 있어요. 왠지 곰씨와 양형제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헬로 베어 에모지예요. 네, 곰씨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모지인데 곰이 약간 다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오! 캐리어 커버입니다. 캐리어 커버. 그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 있죠? 거기에 씌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20인치. 이것은 헬로베어 조각 스티커. 다 곰이네요. 자, 거의 이 헬로베어 캐릭터를 싹 쓸어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 곰씨 위에 야형제가 올라간 것 같죠? 그리고 이 뒤에는 직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짧은 편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곰씨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 앞으로도 유익한 멋진 영상 만들어주세요. 진정한 팬 심바 드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프리카 심바 대원은 영상에 모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대원이지만 우리 모든 대원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있으니까 서섭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 탐험 대원들이 저에게 준 소중한 선물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취미탐험 채널의 구독자가 4,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4,000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벤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물로 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탐험대원들과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용품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글링 공이에요. 세 개 한 세트인데 한 세트씩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캔다마입니다. 캔다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캔다마도 갖고 싶은 대원들이 있는데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태킹 컵입니다. 스포츠 스태킹 컵인데 물론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정품 컵을 드리기엔 너무나 비싸고 유사 컵으로 준비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미니 사이즈였는데 이번에는 스탠다드 사이즈로 드릴 거예요. 아무튼 저글링 공 한 세트, 공 3개짜리죠. 그리고 캔다마, 또 스포츠 스태킹 컵 한 세트, 스탠다드 사이즈로 12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 드릴 거니까 이쪽을 누르셔서 설문을 참여하시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아이템으로 사천명 이벤트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겠죠. 취미탐험은 이렇게 우리 구독자 탐험 대원들의 참여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이 어떤 아이템이 선물로 정해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 사천명 가자.